한해 동안 가장 높은 교통범죄 검거율을 기록한 경찰서에게 수여하는 2021 교통정의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.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지난 6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2021 교통범죄 추방대회 및 교통정의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. 교통정의상은 경찰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전년도 한 해 동안 가장 높은 교통범죄 검거율을 기록한 경찰서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매년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검거 사례를 발표하는 등 교통범죄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. 올해 교통정의상은 인천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. 인천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체계적 현장 분석과 탐문 수사로 인명피해 뺑소니 174건, 보험사기범 2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. 그 결과 경찰청 기준 2020년 교통범죄 검거 실적 최우수 관서로 선정됐습니다.